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로그입니다.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저의 인생 영화 중에 하나인데, 저는 주로 영화를 볼때 무겁고 어두운 내용이라든지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영화는 최대한 피해서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보고 나서도 그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꽤 오래 머리에 머물러 있어서 버겁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지금까지 한 20번? 30번? 아니면 그 이상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정말 많이 본 영화예요. 저의 니즈에 딱 맞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5월 5일 이 리틀 포레스트의 고향집을 리플 포레스트로 바꿔서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리모델링하는 시참 이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시참 내용은 영상 뒤쪽과 해당 영상의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 확인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안녕!
리플 포레스트의 시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갤러리에 아이디 리로그 리로그를 검색해 주시고 부지 이름이 리플 포레스트 시청 이벤트 방이라고 적힌 집을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배포해 드릴 외관은 기본 게임 상태로 배포될 예정이고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다양한 구조, 다양한 인테리어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집 내부의 플랫폼, 사다리, 계단, 갤러리 아트, 부박사이, 디버그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문이나 창문의 위치도 마음에 드는 위치에 놔주셔도 됩니다. 계단을 놓거나 층을 올리는 것도 상관이 없고요. 다만 건물 앞쪽과 뒤쪽에 있는 플랫폼의 변형이나 이동은 안 되고 외부의 벽이나 방 추가 역시 불가능합니다. 지붕은 마음에 드는 스와치나 형태로 얼마든지 바꾸셔도 상관이 없고 기존의 기와 형태보다는 뭐 모던한 분위기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모던한 반벽을 올리셔도 되는데 사다리를 통해 위로 올라가서 옥상의 개념으로 사용하시는 건 괜찮지만 대신 방을 추가하거나 벽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플랫폼을 포함한 외부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포인트고요. 울타리는 다른 울타리나 혹은 디버그에 있는 울타리, 반벽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사이즈를 좁히거나 늘리거나 대문의 위치를 바꾸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단층집을 둘러싼 울타리의 개념이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 대문을 뚫어서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최대 3칸까지만 뚫어주시고 대문은 2개까지 허용이 됩니다. 건축이 완료되면 갤러리에 집을 업로드해 주시는데 제목은 원하시는 제목을 편하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더보기란에 간단한 설명과 저에게 하고 싶은 말 같은 걸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샵 리플 포레스트라고 적어주시는데 리틀 포레스트가 아니고 리플! 리플 포레스트입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었으면 갤러리에 부지 공유하기를 누르시면 끝입니다. 참여 기한은 5월 5일 금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